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심 거리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광고판을 더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불편하다는 민원이 폭주해서 행정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상가 밀집 지역, 학원, 음식점, 카페 등 인도 여기저기에 업체를 홍보하는 불법 광고판이 넘쳐납니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가로수에 묶거나 돌로 고정해 두었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자칫 지나가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불편하죠. 그냥 본 입장에서. 담당 구청에는 불법 광고판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 관련법에는 불법 광고판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수거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광고판까지 없으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구청에서는 고심 끝에 불법 광고판을 즉시 수거하지 않고 경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지키지 않으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 그 시일이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갈 예정이고 그 수거했는데도 다시 한번 여기다 다른 광고문을 갖다 놨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판을 치워달라는 주민들의 민원과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상인들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행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